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자, 우리 보세사 지금 이제 자격시험이 이제 치러질 예정인데요.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 보세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보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세사 시험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많이 어려워졌고, 어려운 난이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걸 좀 지금 보시면은, 보세사 일단 먼저 보세사 일단 보시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전문 자격사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 자격증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증, 보세사 시험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세사 첫 번째가 한국 관세물류협회에서 하는 시험입니다. 한국 관세물류협회. 네. 한국 관세 물류협회에서 주관을 해요. 주관을 하고요. 실제로 시험은 일반적으로 시험은 7월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험은 이제 7월에 시행을 합니다. 7월에 시행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한번 시행이에요. 한 번. 1년에 한번 시행합니다. 1년에. 예, 1년에 한번 시행을 합니다. 한번 시행을 하고요. 실제로 공고가 한 3월 말에서 4월쯤에 공고가 나요. 3월 말에서 4월쯤, 3월이나 4월쯤 시험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디서 치르는지, 언제 치르는지, 어떤 구체적인 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이 돼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 1일에 시험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험, 요 시험이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시행을 해요.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지역적인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지역적인 제한이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좀 없고요.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3월이나 4월에 이 시험 공고가 날 때, 이 시험 공고가 날때그 공고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공고. 시험 공고를 잊지 않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놓치게 되면은 시험 접수도 놓치는 거예요. 시험 접수. 아마 이때 시험 공고 때 시험 접수까지, 접수 날짜까지 언급이 될 겁니다. 접수일까지요. 네. 접수일까지 언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접수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관세물류협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시험 접수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7월에 시행합니다. 7월에 시행한다라는 건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7월에 시험 봤고요. 저는 2016년도, 전 16년도 7월에 시험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봤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보세사 같은 거총 다섯 과목인데, 뭐 과목별로 공략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닌 게 뭐냐면은, 과목별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또 없습니다. 즉, 모든 과목이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팁은 동일해요. 먼저, 우리 시험이 다섯 과목이긴 하지만, 시험 과목이 네 다섯 과목이지만 이 다섯 과목 모두가 법규예요. 전부 다 법이에요. 관세법과 특정 고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법 그리고 법 예하에 있는
법 이하에 있는 고시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뭐랄까요. 잘 입에 안 붙고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 다섯 과목을 공략하려면 이거를 지금 공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략법. 공략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무슨 소리냐? 법에 대한 문장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스러워요.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출제자분이 문제를 내실 때는 특정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바꾸는 키워드가 어떻게 봤을 때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바꾸는 걸 또 바꿔요. 예, 바꾸는 걸 또 바꾸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건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바꿨던 것들을 첫 번째 연습할 것.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단원의 이론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축해서 요약할 것. 왜냐?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해야 되거든요. 한눈에 보기 편해야 됩니다. 장황하게 써있는 글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시험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섯 과목의 이론을 그렇게 한눈에 요약할 수 있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요약을 한다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를 바탕으로 자꾸 문제를 풀고 이게 키워드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하나의 키워드를 기억해서 전체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는 되신 거예요. 근데 준비만으로 합격을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내므로써 실전 감각을 좀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중간중간에 확인학습 문제라든지 그 단원종합 문제라든지 당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대비를 하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한 3년치 많게는 5년치 기출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은 희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사사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저도 물론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도 딱 한 달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마침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했었어요. 시험장 갔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내용이 상당히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세사의 장점이 뭐예요? 보세사라는 라이센서로 자격증을 보유한 라이센스 보유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어서 보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범진 보세사라고 뒤에 이렇게 자격증 명칭이 하나의 직업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에너지와 노력과 고생을 쏟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최대한 많이 요약,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될 노트백이나 요약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요약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전 최대한 제가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전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최대한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건 줄여서 줄여낸 다음에 그렇게 줄인 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서 자꾸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이 시험을 준비하신 데는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여기 네. 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첫 번째 정리 1번.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문제풀이. 이게 간단해요. 이 시험을 합격하는 솔루션은 이 두 가지 간단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걸 토대로 우리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 본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울 거 없죠. 모든 시험의 베이스는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문제 풀기 다예요. 딴 거 없습니다. 왜냐면 출제자분이 오답을 만드는 기준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바꾸는 거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뭐 드릴 말씀 많이 없어요. 이 시험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언제 공고가 나는지 이거는 뭐 꼭 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더라도 한국관세물류협회 아니 인터넷에 보세사라고만 쳐도 충분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때 꼭 이 수업 들으실 때 항상 그 교재 구매하신 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장 정리할 수 있는 노트 이면지 A4용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딱 준비를 해주시고 그걸 준비해주시고 적어가면서 제가 좀 빠른 것 같으면 영상 멈춰주시고 적어가면서 하나 적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무조건이라는 건 시험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 저 역시도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무수히 많은 시험을 떨어져도 본 사람입니다. 예, 떨어져 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시험이란 건 확실히 시간을 투자한 대비 결과는 나와요. 벼락치기로 운 좋게 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운이잖아요. 예,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히 이 보세사란 시험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그 확실히 인풋 대비 아웃풋 나옵니다. 분명히 결과물 나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보세사 시험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달 내지 두 달, 3개월 안에 충분히 들어주시고 뭐 반복해 들어주시고 문제 같은 거 풀어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OT는 좀 마무리 짓고요. OT는 짧게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1과목 관세법, 수출입 통관 절차의 1과목이죠. 거기에 관세법 총칙 내용부터 다음 강의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